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또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네, 반갑습니다. 전승지 의원이 나가셨는데 거기 앉아있는 대자부가 생각이 났는데 아, 두 분이 맞아. 가만 얘기하면서 네, 네. 아, 맞아요. 아, 두 분이 참 진짜 약간 그 겹치는 캐릭터 좀 있으세요. 네. 네. 두 분 서로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지. 아, 잘 모르세요? 그 방송 몇 번 같이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박지숙 작가가 중간에서 연결하신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허재현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아, 지금 시장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아, 시장 뭐 위태위태 아슬아슬 뭐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네. 걱정된다는 얘기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허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좀 시장의 모양 자체는 이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테크주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형 뭐 비대면과 관련된 주식들이 네. 약간 이제 좀 추세가 좀 굉장히 좀 그 약해지는 시장의 에너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예. 이제 어제 이제 그 FOMC 이후에 사실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뭐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를 저는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FOMC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첫 FOMC니까 예. 뭔가 통화 정책의 큰 틀이 변하고 처음이니까 좀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을 앞둔 마지막 FOMC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FOMC가 어떻게 보면 11월 5일 날 있으니까 예. 굳이 지금 안 하고 다음에 뭔가를 해도 사실은 그러네요. 연준 입장에서는 네. 크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지표들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까도 그 전승지 위원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이제는 연준은 할 만큼 했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편이고 네. 지표들도 좀 올라오고 금융시장 뭐 주식이라든가 신용 리스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 정도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같아서 네. 저는 크게 기대할 거는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그만큼 실망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시장이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연준이 그거를 충족해주지 못했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이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약간 매도 내지는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났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에너지가 확실히 7, 8월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거고 또 이번 주 주말에 아시겠지만 쿼터러플 위칭데이잖아요. 네. 오늘이죠 오늘 내 마녀의 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손정희 CS 소프트뱅크에 이제 뭐 나스닥 고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그 시장의 심리가 약간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 마녀 이름이 뭐뭐뭐죠? 내 마녀가? 저도 이제 선물옵션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대충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내 마녀의 날이니 뭐 쿼드러플 뭐 위싱데이라고 하는 게 대충 뭐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네.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예. 만기되는 예. 날.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선물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날짜에 일정한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라는 계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이 뭐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롤오버 할지 아니면 청산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인 네. 거죠. 예. 그러면은 포지션을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포지션이 없어지거나 이제 반대로 해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게 되면 네. 이제 여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 롱이었다라고 하면은 숏이 나올 수도 있고 숏이었다라고 하면 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변동성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이 아. 바로 이제 이번 주 당장 이제 오늘 그런데 이제 그게 거죠. 이번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특히 좀 더 주목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네. 그 옵션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야? 특히 콜옵션은 그죠? 그래서 이게 청산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연장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이제 만기일쯤이 되면 뭐 갑자기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다. 혹은 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확실히 7, 8월보다 떨어진 거는 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FOMC에서도 사실 크게 기대할 것도 없었는데 그 정도 기대하지 않은 정도로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럼 이제 적당히 거기에 이제 핑계 대면서 좀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요? 우리 시장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네. 그 얘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 시장도 저희 시장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보다는 훨씬 일찍 조정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고점은 9월 2일이었던 것 같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8월 13일이 2457 장중에 2457 포인트까지 가면서 예. 그때가 고점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은 물론 이제 어저께 빠지면서 2450대를 안착하지 못하고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한 달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냥 더 상승하지 못하고 좀 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한 2주 정도밖에 안 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뭐 고점 대비해서 S&P 500 기준으로는 한 7% 8% 정도 빠지고 나스닥은 한 10% 정도 빠졌는데 예. 아직 조정의 기간은 이제 2주 정도. 한국은 그 8월 13일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한 7, 8% 빠지면서 약간 좀 움찔했지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 3주 연속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전고점 비슷하게 갔다가 이제 어제 빵 맞으면서 이제 다시 2400대 초반대로 이제 좀 밀려서 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한국의 흐름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조정을 받고 시장의 에너지를 조금씩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시 좀 주춤한 그런 분위기고 네. 미국은 8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열심히 달렸다가 좀 무리하게 해서 달렸다가 이제 에너지가 좀 급격히 약간 소진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사실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 것 같고 그 가운데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이제 대형주들이 네. 뭐 삼성전자나 이제 자동차나 이런 대형주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제는 다시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시장이 방향성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약간 좀 진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변동성이 늘어난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개별 종목 단에서도 보면은 이게 무슨 시스템 반도체다 무슨 또 2차 전지다 또 친환경이다 뭐 수소다 풍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 센 것 같지가 않은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네. 되고 있는. 네, 좀 분산이 된다. 그러니까 전에는 강한 장에서는 그 주도주 내지는 테마군들이 폭폭폭 강한 에너지를 보이면서 호재에 되게 민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간다 그러면 계속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저렇게까지 올라야 되나 할 정도로 무슨 이슈가 있어 확 올라 버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거꾸로 아닌가 저 정도 빠져야 되나 그러면 훅 빠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쭉 그렇게 힘 막 받다가 갑자기 빠지는 건 많이 받아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생겨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약간 네.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썩 주식 시장에 아주 우호적인 시기는 아니라는 데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그 8, 9월에 좀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8, 9월에? 예. 원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네. 8월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안 가서 그렇지만 네.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8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적습니다. 아, 휴가 시즌이라서? 예. 네. 근데 이번 8월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이었죠. 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달렸고 저희 한국도 8월 13일까지는 굉장히 좀 그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8월 달에 특히 상반월에 저희가 썼던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의 에너지가 좀 식고 9월, 10월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 에너지를 8월 달에 좀 많이 썼다라는 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경기 회복이라든가 실적이 어떤 정상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들이
일정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한 6개월 만에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게 이제 변해버린 거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 생활하는 습관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뭐 재택근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여러 가지 모델도 굉장히 빨리 변하면서 네네. 단기간에 이렇게 그 비즈니스 형태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익숙해진 거죠. 아, 막 한 6개월 사이에 6년에 바뀌게 6개월 사이에 바뀌니까 아, 이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기대라든지 뭐 희망 이런 거 꿈들 키웠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이제 조금씩 나타날 텐데 네. 실적은 사실은 이제 조금 뒤에 반영이 되고 지금은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 이후에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약 한 달 가까이에 텀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에너지도 8월 달에 좀 많이 달렸다라는 것들에다가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세게 갈지 아니면 천천히 갈지 아닐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의 텀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결국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그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미국 대선이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거든요. 근데 그 미국과 미국 이외 시장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내내 가다가 선거 직전 한두 달 전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선거 이후에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미국 이외의 시장은 사실은 선거가 끝나야 더 잘 갑니다. 그게 되게 좀 신기한 게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미국 이외의 시장들이 좀 더 힘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좀 시기적으로 에너지도 소모되는 시점이면서 실적도 약간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면서도 또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일 찜찜한 건 니콜라예요. 니콜라요? 네. 그게 왜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사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나 이런 성장 산업이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좋을 때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빵 터지면은 이 성장에 대한 기대,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약해지거나 훼손될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네. 이번에 니콜라는 물론 이제 저희는 니콜라에 대한인 현대차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좀 덜 하지만 이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뉴딜이라든가 앞으로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긴 테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니콜라가 만약에 정말로 사기라는 게 판명이 되는 순간 사실은 뭐 그 모든 환경이나 모든 앞으로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해서 불신을 불신을 갖고 굉장히 깐깐하게 모든 것들을 검수하고 투자를 할 때 의사 결정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큰 관심 받은 하나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큰 실망을 주었을 때는 전체적인 그 분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 치밀한 꼼꼼한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자체가 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저는 죽는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좀 그 예를 들면 이제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누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IT 버블 때도 네. 물론 이제 버블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01년에 엔론 사태가 있었잖아요. 엔론, 네. 그 정말 그 미국 역사상 최대의 그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결국 호황이고 뭔가 기대가 있을 때 이렇게 그 어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니콜라의 어떤 상황 자체가 만약에 이제 그런 걸로 판명이 정말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네. 사실 좀 파장이 저는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종의 트리거링 이펙트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2000 얼마입니까? 2005년대 우리 황우석 교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네. 아, 네. 그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아주 그냥 빙하기로 들어가 버리죠. 네. 네. 아, 전체가. 네. 왜냐하면
모든 바이오 그 뉴스 플로우를 다 장식했거든 그때. 네. 줄기세포니 뭐 쫙 해가지고 근데 네.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 2005년 말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이벤트가 터지면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단 되게 보수적으로 가는 이제 그런 기간을 거쳤다라는 거죠. 근데 네네. 뭐 물론 이제 니콜라가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이제 조금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제 참여자들이 갖게 됐다는 네. 그런 얘기시죠. 특히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ESG 펀드의 좀 그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예. 사실 E 환경은 있고 S는 좀 잘 모르겠고 ESG가 네. 뭐죠? E는 이제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이고 네네. S는 소셜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책임 또는 책임 사회적으로 투자. 이로운 예. 기업들을 그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가버넌스 지배 구조 네. 그러는 건데 사실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구도 하고 뭐 네네. 스코어도 막 내고 하지만 사실 이제 G와 관련된 가버넌스와 관련돼서 정말 훌륭하다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로 리스트가 없고요. 지금 ESG의 상당 부분은 다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ESG 또는 사회적인 기업 이런 걸 표방하고 있는 많은 펀드들이나 많은 자금들이 사실은 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겹쳐 있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니콜라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그 ESG 환경과 관련된 어떤 테마들의 어떤 수급의 기반이 약간 좀 흔들려 버릴 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에너지를 좀 떨어뜨릴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근데 우리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 의원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자리에도 이제 모셨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실질 그러니까 수소 그 차라는 어떤 네.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어떤 그걸 만들어내고 있기 네, 때문에 있죠. 네. 거 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했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크진 않지만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우리가 이거 저렇게 그 많은 자금이 몰렸던 데가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는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나쁘게 봐야 되나? 우리 증시만 놓고 보면 아,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 한국이 그래도 뭐 현대차 덕분에 이런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니콜라의 어떤 최악의 분위기에서는 좀 벗어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도 좀 보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는 한국이 조금 나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저희 한국 시장은 어쨌든 지난 8월 고점 수준까지 근처까지 갔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일 거고 네. 이번에 어떤 그 니콜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대적으로 좀 예. 상대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못 가는데 저희만 혼자 갈 수 있느냐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400 포인트 딱 돼 있잖아요. 2,406인데 네.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아 보이세요? 저는 지금은 약간 조금은 좀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네. 그럼 뭐 새로 뭘 찾지 말고 좀 일단 있는 거 가치주. 가치주라기보다는 정리할까요? 저는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 네. 좀 그 좀 유심. 하게 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음식료 네. 이런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업체들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반등 과정, 그러니까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이제 반등 과정에서. 네.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네. 실적에 비해서 좀 빨리 좋아지는 업종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실적이 주가보다도 더 많이 좋아진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료나 이런 업종들은 되게 좀 잔잔하고 재미없는 업종이긴 한데 별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없을 뿐더러
없을 뿐더러 실적은 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안 먹고 집에서 이제 시켜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아주 저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힘들고 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네. 차라리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꾸준히 버틴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나타난다면 네.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요즘 또 그 추석 앞두고 지금 택배 업체들 그 사람들의 지금 어떤 그 이제 좀 많이 힘드셔가지고 좀 파업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택배나 또 택배 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뭐 골반지라든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종이나 소재나 이런 쪽들도 상대적으로 좀 그 뭐 시장의 어떤 시장을 가파르게 땡겨줄 수 있는 네. 이런 업종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좀 대안의 역할들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종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코로나와 함께 거의 피크 찍은 상황 아니에요? 여기서 더 택배가 늘어나거나 여기서 더 어마어마하게 언택트로 더 진행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반대쪽으로 오히려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택배 늘어나고 더 뭐 재택근무 더 늘어나고 하진 않지 않을까요? 집에서 더 라면 먹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성장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라는 네. 거죠. 안정성. 왜냐하면 이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안 쓰진 않을 거잖아요. 꾸준할 겁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변화된 요 추세는 이제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네. 뭐 테크 산업, 비대면 산업들은 사실은 앞으로는 무궁무진하지만 네.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업종들에 대한 과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키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들은 더 좋아질 건 없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당장 시장이 좀 에너지를 네. 좀 축적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두고 이제 만약에 추가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네.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서는 잠깐 대안 네.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를 갖고 네. 있기 좀 불안한 분들은 그런 주식을 사라. 아니 네. 방금 저 지적한 사람 정프로입니다, 여러분. 김프로 예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김프로님 예리하다고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서 방금 그건 제가 내가 당신을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아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아 제 건데 막 억울하니까 저는. 아유. 나는 예리하게 이게 쳐다보셨구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잖아. 그럼 아예 만약에 정말 크게 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네. 현금 쪽을 좀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은 아 현금 지금 늘릴 때도 아닙니까? 지금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펼쳐질 세상은 저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좀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금리도 낮지만 네네. 지금 연준이나 앞으로 이제 많은 정부 중앙은행들이 하는 정책 자체들이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안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돈보단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자산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식이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사람들의 관심들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강 국면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에 대한 매력이 크게 나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막 현금화하고 주식 보유량 줄이고 이럴 때는 아닌 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식 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지 주식을 팔고 주식 비중을 현격히 줄여야 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 만나는 지인들한테 이제 네. 가끔 좀 생뚱맞지만 네. 그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1920년도에 네.
어떻게 보면 1920년도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초호황기였고요. 그러니까 대공황 바로 직전이었던 거죠. 맞죠. 그런데 예. 네. 이 1920년도에 그 미국의 대호황이 어떻게 생겼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2년 동안 뭐 그때 유럽과 미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몇 천만 명이 죽는 엄청난 그 인류의 대재앙이었었던 스페인 독감. 네. 그 이후에 미국이 역사상 최전성기를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 1920년도에 그러면 그 미국이 그렇게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냐? 네. 뭐가 관건이었냐? 결국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위생에 눈을 뜹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이러스를 네.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네. 내가 이런 독감으로부터 바이러스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네. 환경이 중요한데 그때 미국에서 이제 도시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시카고나 이런 도시들이 소위 말해서 상수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마차가 막 다녔는데 마차는 오물이 되게 많잖아요. 똥 많이 사죠. 그 말에 어떤 배설물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이 막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깨끗한 환경을 찾아서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화를 통해서 도시화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뭐 라디오라든가 또는 뭐 코카콜라나 여러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이 1920년대부터 이제 대공황 직전까지 주가가 5배 올라가거든요. 직접의 효과를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많이 생겼고 생각보다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단기적으로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네. 사람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추구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생활의 습관이 변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또 생기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대면이고 또 그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또 환경 뭐 수소니 뭐 이런 그린 뉴딜인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일이 현상들이 일정 부분은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쉴 수는 있지만 인류는 진보를 한다. 네.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그래도 진보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장도 기회를 찾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굉장히 좀 싼 시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네.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6개월 동안 올라가고 약간 좀 에너지들이 좀 그 고갈이 되고 피곤스럽고 그다음에 앞으로 10월 11월에 또 여러 가지 좀 복잡다단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네. 대선을 비롯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겪어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금융시장이 조금 더 이런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만한 여유들 또는 포텐셜이 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서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종목 교체를 하는 거지 무게중심은 여하튼 환경이라든지 빅텍이라든지 비대면 이런 쪽이 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허재환 연구원님과 함께 또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허재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